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 통신장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실적 좀 볼까요? 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이제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매출 같은 경우 좀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396억 원, 영업이익은 뭐 BEP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신규 매출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랑 이 하드웨어 서비스 매출의 증가로 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17년부터 이제 북미 스마트폰 고객사가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채용을 하면서 이쪽 모듈에 관한 검사 장비를 납품을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한 신규 제품에 대한 새로운 검사 장비 수요가 상당히 좀 약했던 부분이 작년 매출 4분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1분기까지 이런저런 그 좀 부진한 것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1분기까지 이러한 좀 부진한 모습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액 326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주고객사의 기존 3D 센싱 모듈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가 없어서 동사의 3D 센싱 모듈 관련한 검사 장비 신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신규 장비 협업을 위한 R&D 인력 충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한 부담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1분기부터 사실 고객사의 태블릿 모델형 TOF 신규 장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유의미한 매출의 성장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인 검사 장비 또한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까지 실적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래서 1분기까지 안 좋다면 뭐 상반기 날려먹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는 좀 기대할 만한가요? 어때요?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이 업체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좋은 회사들은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충분히 반영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그 TOF 모듈 관련해서 이제 북미 고객사가 이 TOF를 채용하는 모델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2분기부터는 이러한 모듈이 납품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검사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왜 크냐라고 보면, 실적 관련해서는 17년도에 한 1,700억, 18년도에 한 1,800억, 작년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신규 매출이 올해 붙음으로써 연간 매출의 기대치를 한 1,800억 정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 1,800억이 1, 2분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상당히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는 하반기 쪽의 성장을 염두에 둬야 되고, 주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지금부터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전방은 저기 그 휴대폰. 네,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그 대부분인 거죠. 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말고는 다른 쪽은 그 어느 쪽으로 좀 나가요? 사실 이 비전 기술이라는 부분이 뭐 검사 장비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고, 다른 공정들, 뭐 IT 관련한 공정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로만
지금 캐파가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확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방은 일단 저기 그 스마트폰 쪽으로 가 있다.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저기 그 영향이 있었지만 올 들어서 주가가 좀 크게 내려간 것은 그 이유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이 크기도 하지만 4분기 실적이 많이 빠질 거다는 우려, 그리고 1분기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에 그 전방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뭐 전체적인 우려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려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하반기를 볼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하이비전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요약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좀 한번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그 검사 장비 쪽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중에서도 가장 엣지 있는 업체가 하이비전이다라고 보고 있고, 5G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건데 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도 이 AR이라는 그 증강 현실이라는 부분을 5G에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R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메라 모듈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검사 장비의 신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신규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뭐 TOF라는 어떤 3D 센싱 기술뿐만 아니라 뭐 광학줌, 뭐 백배줌, 뭐 일억화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폰이 지금 등장을 했고, 이쪽에서 변화에 따라서 결국 신규 검사 장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저기 그저 카메라들도 여기서 같이 취급을 하나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막 하도 인덕션 폰이 잘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가 있어. 기술적으로는 카메라 부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뭐 이제 업체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스마트폰 고객사랑 굉장히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고, 사실 저가 검사 장비를 할수 있는 업체들 많이 있지만 신규 이제 스마트폰이 신규로 등장했을 때 지금 협업을 할수 있는 업체는 유일하게 하이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북미 스마트폰 고객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신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충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 결국 변화의 중심에 있는 카메라 모듈의 검사 장비에 북미 고객사라는 든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비전 시스템 받고 한 1분 정도만, 최근에 그 통신 장비 쪽이 이제 그이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설비 투자? 아니, 이제 그 수주를 계속해서 이제 그 늘려나갔으면 하는 기대들 다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일단  5G 투자와 관련해서 또 저기 좀 다른, 변화된 건 없는지 궁금한데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초반에 이제 수주가 들어왔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좀 줄어드는 경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통신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는 플랫하게 유지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화웨이가 빠져 있는 글로벌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있는 글로벌 5G 투자에 있어서 결국 국내 통신 장비 업체가 수주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한 2주 전에 이제 미국 그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이 되면서 재판부에서 조건을 건게 미국 5G 커버리지를 5년 이내에 99%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미국 5G 투자가 기대가 아닌 이제 실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충분히 통신 장비 업체들의 올해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도 가성비는 뛰어난 모양이죠. 가성비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주 소식이 나오고 하면 바로바로 좀 불피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